있습니다. 둘, 셋! 이수리! 안녕하세요, 태연배입니다. ...처럼 저희가 등장했습니다. 예. 등장! 아, 그리고 저희가 네. 인스타 라이브는 오늘 이렇게 또 처음이에요. 아, 네. 드디어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!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.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. 막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제 생일 이후로 처음이죠, 거의. 맞아요. 그리고 또 맞아. 30분 전에 뭐가 공개됐죠, 우리? 아, 30분 전에! 30분 전에. 아, 어마어마하게 공개됐죠. 뜨끈뜨끈합니다. 뜨끈뜨끈해요. 티저 보셨나요? 네! 아, 나 그거 썸네일이 좀 마음에 들더라요. 썸네일. 썸네일 누구였더라? 썸네일 누구였지? 썸네일 좀 마음에 들더라. 누구지? 누구지? 뭐 남지 않았어? 여러분 티저 잘 봤나요? 잘 보셨나요? 네. 당근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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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손가락 하트 이모티콘. 어, 뭐 진짜요? 맞아 맞아. 손가락 하트. 아, 뭐 원래 있지 않아? 있어. 잘 보네. 어, 퇴근이라고 떴다. 주연입니다. 아, 퇴근.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퇴근. 맞아요, 맞아요. 퇴근하시면서 이제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. 화랑을 다시 8층에 올라갈 수 있을지 스포일러를. 아, 오늘도 8층 가나요? 아, 8층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아이분들을 위해서라면 8층쯤이야. 우리 아이분들 8층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떻게 알고 계시지? 네. 제가 최근에 이안경을 샀습니다. 시력이 맞아요. 시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? 시력이 없어요.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그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줍니다. 오! 블루라이트를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영화 레전드 아시죠? 거기에 나오는 토마디님이 있으신 그 안경 같습니다. 그 영화가 진짜 레전드죠. 상남자의 약간 그 맞죠, 맞죠. 시력이 있어요.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블루라이트 차단이 그 소용이 없다고 그러던데? 네? 그런 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. 아, 진짜? 네. 왜? 굳이 왜 얘기하죠? 그 이제 괜찮아 귀여웠어. 다음 이마에는 이제 루가 안경을 산 걸 보고 저도 이제 안경에 욕심이 조금 생겨서 욕심 얘기네. 안경을 써볼까 이제 생각이 좀. 저는 저는 요즘에 그 연습화가 제가 보면 다 찢어져 있거든요. 연습화랑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연습하고 싶어서 연습화를 샀습니다. 오~ 두 켤레나요. 이야~ 어떤 걸로 샀죠? 어, 이거 말해도 되나요? 브랜드 괜찮... 인스타 라이브는 잘 몰라가지고 브랜드 괜찮나요? 괜찮아요. 정답. 최근에 크록스 그 기본템들을 좀 많이 샀어요. 반스? 어? 삼성 슬리퍼? 맞아, 하나 반스. 하나 반스예요. 반스는 기본템이지. 반스랑 콤버스? 집신 뭐야? 콤버스 아닙니다. 집신 뭐야, 집신. 네, 반스랑 아디다스의 슈퍼스타. 와, 우린 슈퍼스타가 될 거니까요. 저희 미네네요. 아디다스 슈퍼스타. 네. 담배 볼까? 자, 다음. 담배. 아, 한빈 뭐 얘기 있나? 최근에 제가 또 빵이 만들었어요. 어제 먹었지? 네, 초콜릿 빵 만들었어요. 네. 진짜 맛있다. 안에 초콜릿 있어요. 그래서 만들어보고 했는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더라고. 맛있었어. 그래서 애들이 나눠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. 맞죠. 또 초콜릿이 예쁜. 아니 어제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맞아. 진짜 거의 다 잠들었거든요. 근데 한빈 형이 갑자기 그 커튼을 열고 재원아 빵 먹어. 아, 저 졸려 잘 거예요. 아, 먹어야 돼.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결국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 더 가져. 형이 더 있어요? 네. 더 있어요. 그랬습니다.
아. 초콜릿이 없어서 네 많이 못 먹고요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빵. 네, 진짜 맛있었어. 네, 진짜 맛있었어. 맛 없었어 어쩔 거야. 왜 끼었어요? 알로 망망이야. 알로 맛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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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는 하고 잤지라고. 아 당연하죠. 오 치카치카 해야지. 치카치카 해야지. 네 치카치카. 자, 뭐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제 편의점 가서 꿀물차를 사 먹었습니다. 꿀물차. 아니 네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네 약간 달달한 게 맛있더라고요. 아 그치 완전 꿀맛이었겠네요. 그죠? 말 그대로 저 꿀맛이죠. 진짜 꿀맛. 유명 꿀맛. 또 홍삼이 형은 그날? 아니 TMI? 제 TMI는요 어제 빵을 먹었어요. 어떤 빵? 한민이 형이 만들어줄까? 네 그것도 먹었고, 먹었고. 또 애기 궁뎅이 빵도 먹었고. 아 이게 아 그거 형 그거 설명해 주세요. 설명해 주세요. 근데 진짜 애기 궁뎅이처럼 생겼어. 설명이 필요한 거야. 너무 하야. 네, 진짜 이름이 애기 궁뎅이 빵이에요. 하야. 그리고 또 눈에 띄네 또 먹었고요. 아, 진짜요? 근데 그 눈에 띄네 그거 풀네임 다들 아시나요? 원래 네. 진짜 이름? 아니요. 그 눈에 띄네 풀네임이 되게 그 막 되게 엄청 막 되게 복잡한데 뭐 건전해. 스플라티 어쩌고 저쩌고 뭐. 아, 네, 맞아. 아무튼 그렇답니다, 여러분. 이제 은찬 씨. 저는 오늘. 네. 소래눈 페트병으로 나왔더라고요. 아, 소래눈? 그걸 먹었어요. 소래눈? 소래눈. 소래눈 좋아해요. 목이 이제 답답할 때 시원해지. 아, 아 진짜? 소래눈 별다? 어때요? 무슨 맛이지? 이렇게? 그게 아니라 네. 솔맛이 솔맛. 그 주경? 솔맛이요? 서울맛? 솔맛. 네 솔맛. 솔맛. 아 솔맛. 오와 맛소야. 시리얼하니까 티저 원에 어 티저 나가네 나가는 그게 띵띵 아 근데 뭐 진짜 신기하더라. 그게 어떻게 멈췄지? 끊고 누가 마법 뿌린 거 아니에요? 아, 마법인가? 누구 마법인가요? 제 마법이죠? 여러분 무비에서 확인해 주세요. 8월 29일 예스! 네. 8월 29일 무비 확인해 주세요. 일요일 왔다. 나는 뮤비 얘기하면 입 꾹 닦고 있으려고. 수고 왕지 지원분들 앞에서 따봉을 날려주시는데 그러네 그러네. 오늘 인사하는 건 처음이야. 그러니까 노래 한 세절 불러라. 오오오아 이거 이지 아직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다. 근데 맞아 그 택배 보고 약간 스포이즈적 그런 거 있어요. 스포! 네, 스포. 그게 안 돼요. 네, 29일. 아니, 이건 떴었어. 아, 아닌가? 아닌가? 아, 이거 떴었죠, 이거. 기다렸어. 이것도 떴었지. 아, 내가 떴었어. 아니, 그 티저 영상을 보니까, 형! 어. 어? 왜 지증이? 각진이 형! 뭐지, 배경이 너무 예쁘다. 맞아. 아, 배경이 예쁘다. 화사하게 나왔더라고. 너무 너무 또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치 그치 네 그렇다면 뭐 한빈은 오토바이 타는 법을 기억하나요? 라는 댓글이 당연히 기억하죠 기억하죠. 오 웬 오토바이? 오토바이 오토바이 와 세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세계 알겠다 저 왜? 아? 형 이거 위빌때 오토바이 탔어? 아니 그냥 오토바이 기억하나요? 예, 네, 그냥 운전하는 법 기억하나? 라이센스 있잖아, 라이센스. 그쵸 있죠, 당연히 잊지 못한. 한민 셔츠 귀엽네요. 오, 귀엽네요. 해바라기가 또 있어요. 맞네, 이거 해바라기 있어요.
맞아요. 맞아요. 이제 정말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, 예, 설.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또 텐데스테 인스타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앞으로도 이렇게 또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. 팬베스트 2집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? 네. 자, 지금까지 팬베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